네, 오늘 세 명이 보합권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명은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고려아인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유통, 음식료 업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흥국 FMB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하이스틸 관심주로 꼽았고요.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지난 네. 금요일에는 우리 증시 좀 쉬어갔는데 오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뭐 장기화되는 그런 상황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이번 주 수요일 날 뭐 우리나라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대선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어떤 대선이 있다고 해서 시장에 지금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은 예전만큼은 나오진 않고 있죠. 그전에 어떤 대선 전에는 매수 부양 기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이 좋은 공약이 나와주면서 증시의 활력을 좀 불러일으켰는데, 지금 이제 뭐 글로벌 리스크에 더 민감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선 전에 어떤 이 호재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증시 전체가 아니라 개별 종목 중심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전으로 어떤 이런 국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끝나는 부분도 아니고,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협상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어떤 서방 국가에서도 약간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기 때문에 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은 역시 뭐 상품 가격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우호적인 상황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언다고 하더라도 이제 10일이죠. 우선 그 미국 쪽에서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발표에 대한 부분에서 전후로 좀 시장은 좀 그 어떤 그 전까지는 이 관망하는 자세에서 그 이후에는 그 어떤 방향성을 좀 찾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도 증시의 방향성을 방향성을 결정짓는 어떤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종목적으로 집중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내수 소비 업종 그리고 이 어떤 전환 수혜를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이 어떤 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두 섹터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좀 갖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오늘 장도 이 보합이라기보다도 어떤 변동성에 의한 방향성을 갖지 못할 시장을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향성을 찾는 증시가 될 것을 예상을 하시면서 개별 종목 장세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 주실까요? 네, 우선은 지금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고 나스닥 선물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뭐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많은 매도를 쏟아냈죠. 외국인이 5천억 원대, 기관이 4천억 원대. 이 두 수급 주체가 합쳐서 1조 원이 좀 안 되는 그런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은 하락이지만 좀 제한적인 하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락을 하지만 또 이 장점은 또 있죠. 그죠. 좋은 점. 국내 시장에서 이 박스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점. 2650에서 2800 사이. 이 사실 150포인트 밖에 되지 않는데 이 안에서 굉장히 이 위아래로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단과 상단을 다 테스트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오고 있는 게 최근에 국내 시장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 그리고 FOMC가 나오기 전까지 금리 인상이 한마디로 하기 전까지는 변동성은 이 얇은 박스권이지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라고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해서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변동성이 사실은 이 박스권이 사실은 150포인트도 되지가 않습니다. 하단과 상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단 터치 잘 안 하고요. 상단 터치도 잘 안 합니다. 그럼 거의 100포인트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섹터별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대선 기대감도 있고요. 뭐 주가도 많이 빠졌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건설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대선에 대한 영향력은 이번 주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대선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유가가 또 많이 올라가 있죠. 지금 110불 뭐 위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나왔는데 유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시장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잘 체크하시면서 빠른 순환매를 사실 계속 따라가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실적이 좋은 섹터들을 조금씩 분할로 나눠서 뭐 매수하시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고 지금 나스닥 선물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단 지난 금요일에 우리 증시가 선반영돼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락의 폭은 그렇게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사장님. 네, 고려하연 좀 말씀드려야 하겠는데요. 역시 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은 이 지정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고려하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아연 가격에 대한 상승세 추세가 좀 무섭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니다. 우선 톤당 3,900달러까지도 근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어떤 아연가의 상승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뭐 지정적 리스크도 있지만 중국과 미국 쪽에서도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어떤 정책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금 강판이나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아연가에 대한 상승 부분은 계속 뒷받침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연가의 상승 부분 아니라 이 신사업이죠. 어떤 그 2차 전지 쪽에서의 소재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좀 유효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올해 10월에 이제 전기차용 동박 생산 설비가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2차 전지 쪽에서의 그런 리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또 하반기 때 본다고 한다면은 역시 이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려하연 좀 관심주로 말씀드립니다. 네, 고려하연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혁식 부장님 관심 섹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수 관련해서 유통과 음식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유통과 음식료가 인기가 좋은 섹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레포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 가지는 대선입니다. 대선 이후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런 기대감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쪽에서는 뭐 가장 대표적인 백화점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음식료 업종들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상향 레포트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최근에 좀 이 유통과 음식료가 조금 쉬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도 좀 부담이 좀 덜하고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와 상관없이 지금 유통과 음식료 쪽 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게 실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관련한 업종 그 안에서도 유통과 음식료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통과 음식료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